우리 당은 총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총선 공약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선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다가오는 총선을 민생 중심, 미래 중심의 정책 선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데이터 통신비 영원 시대 공약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민생 정책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총선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누가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치열한 민생 경쟁, 정책 경쟁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21대 국회 역시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 일관하겠다는 정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어제는 다시 탈원전 폐기, 주 50시간, 52시간제 폐지,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재정준칙 제정이 1호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 공약, 또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려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뿐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경쟁합시다.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경쟁합시다. 자유한국당의 미래지향적인 다음 공약을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의 다음은 경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 그리고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요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그리고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그저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립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하고 또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남북 대화가 무르익은 다음에 북미 관계도 개선되어 왔던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수록 남북 대화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실천할 때입니다. 어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먼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정부는 더 과감하게 남북 대화 재개에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평창의 평화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열었고 도보 다리의 감동으로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 결의 스스로가
준비할 시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선도 우리 정부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보다 더 절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마침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스톡홀름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4일은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이 북미 양측과 직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